XX홀이 살건 냉겨야 되는데 김민환 선수 공이 정말 컸어요. 최근에 주영대 선수 꺾었고 그냥 변형태 신도의 박대만 최근 경기에서 수술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선수가 김민환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경기를 펼쳐서 박주 선수를 꺾었던 선수가 김민환 선수거든요.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 2대1로 리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주 선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손찬웅 선수를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번 3세트 경기에서 김민환 선수 꺾고 1승 추가한다면 르카코 우주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손찬웅 선수가 지금 시간상 무난한 상태거든요. 이번 경기 확실히 갖고 에이스가 경기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3시에 김윤환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김윤환 선수고요. 7시는 르카 포즈의 박지우 선수입니다. 주황색이에요. 맵은 러시아워 3, 3시와 7시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박지우 선수를 지금 응원해주시는 거죠? 네. 히드라고요. 예, 저것따위는 먹어버려. 뭐 네. 지금 거의 뭐 그런 포스로 경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저그전 4연승에 무려 최근 10전이 80%. 네. 그만큼 박지수가 저그를 거의 뭐 먹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김윤환 선수는 최근 페이스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프로리그에서 보여준 테란전 5승 1패로 네. 매우 좋죠. 그렇죠. 최근에 저그를 만나서 계속해서 연수를 쌓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5일 경기에서 김윤환 선수에게 패배를 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맵이 청풍병월이었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저그를 맞상대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진 적이 없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맵이 러시아워라는 겁니다. 김윤환 선수에게 말이죠. 네. 네, 테란과 저그 러시아워 3에서는 31대 20으로 테란이 앞서고 있는 데다가 이 러시아워 3 같은 경우는 앞마당을 지키기가 되게 좀 난감한 예, 그런 그 상황에 봉착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마당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완벽한 수비를 또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해낼 건지에 대한 연구라든가 연습 이런 것들이 많이 돼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네, 앞마당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넓어요. 네, 그리고 또 두 경로가 있기 네. 때문에 김윤환 선수가 다른 맵에 비해서 더욱더 집중력 있는 경기력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움직임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앞마당 쪽으로 드러난 게 보내고 있는 김윤환 선수고요. 해처를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드러난 기회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깨스 올라갔어요. 네. 초반에 바로 깨스통을 올리고 있는 박주 선수예요. 테럭스 이후에 바로 깨스. 백한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앞마당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큰 길이 또 두 갈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갈래 길을 스피드업된 벌초로 아주 그 통과적으로 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서 스포닝클 올리고 있는 김윤환 선수. 예, 원팩 이후에 앞마당이 아니라 막 투팩 이런 식으로 가면서 벌초 한 네다섯 개 뽑혔을 때 두 기는 아래로 세 기는 위로 뭐 이런 식으로 보내서 양쪽으로 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네. 11시 쪽에 없다는 걸 파악을 했죠. 네. 그 이후에 드론이 7시 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더 나가는데요, 네. SB가. 네.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확실히 보고 좀 전략을 하더라도 상대방 위치를 보고 그리고 태클을 좀 보고 맞춰가겠다는 박지수 선수의 아주 꼼꼼한 경기 운영입니다. 예. 네, 11시 보고 지금 3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기에 1군이 더 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두 기에요. 오버로드가 오는 것을 또 체크하기 위해서 또 머린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페이크 같은데요, 이거는. 예. 자, 머린이 이제 출발하시작했거든요. 네, 출발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상대방 압박시켜주고 그리고 태클까지 타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네, 드론 나오기 시작하죠. 앞마당 해처리 완성됐습니다. 자, 치고 빠지고요. 네. 여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드론들 지금 일 못하게 끌어와서 한두 기라도 잡게 되면은 이제 분명한 이득이기 때문에 저그닝 나올 때쯤 돼서는 벙커 취소해버리고 네, 이럴 수 있죠. 그냥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리는데 두 기까지 지금 왔어요. 네. 자, 멀티 뒤에 붙잡아야죠. 둘러싸였어요. 네. 자, 수리 들어갑니다. 수리 들어가요. 야 되겠는데요. 드론도 붙어서 네. 싸워야겠는데요. 자, 피해가 누적되면 안 되거든요. 네. 리피아가 두 개나 들어갔는데 드론이 그냥 나왔어. 저분 다 잡힙니다. 은근슬쩍. 예. 자, 들어가서 저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게 저분이 다 잡히게 되면 그 이후에 드론이 그냥 죽는 일밖에 없거든요. 김윤환 선수가 조금 쉽게 생각을 했네요. 벌초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드론이 미리 가서 SCB 리피아 못하게 SCB를 계속 때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저그님과 드론이면 막을 깰 줄 알고
그냥 드론이 앞바다 네. 쪽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싸우는 와중에 저글링 다 죽었고 드론도 많이 상했죠 지금. 그렇죠.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예. 멀쩡히 또 피해를 또 받게 되면 박지수가 지금 준비하는 저런 빌드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성분이 준비가 되고 준비가 되고 있죠. 저글링이 지금 나왔는데 예, 좀 빠졌습니다. 네, 성근이 완전 상태. 뭐 깊숙이 들어가긴 좀 힘들어요. 네,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지수 선수 저글링 발업 또 안 된 데다가 숫자도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머린 두기와 일꾼 두기로 다수의 저글링과 그리고 드론을 잡았죠. 예, 그리고 이제 드론이 잡혔고 막 나와서 일 못했고 이랬기 때문에 오버로드 확보된 이후에 그 상대방이 빠르게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저글링 왕창 뽑겠지만 저글링 왕창 뽑는 게 아니라면 드론 위주로 이제 먼저 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 병력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동안에 앞마당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벌처 계속 유지하면은 뭐 상대방이 역습을 할 만한 어떤 그 상황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마인까지 개발이 되면 스피드업해서 달려도 마인에 네. 의해서 피해를 크게 보거든요. 예. 자, 두 팩 팩토리 올리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예. 벌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벌처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또 이제 슬쩍 들어가서 앞마당에 이제 드론들 또 쫓아내거나 잡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요. 네. 머신샵까지 돌려주고 있는 박지수 선수. 아머리까지 네. 추가로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투패까지만 완성되면 완전히 안정권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앞마당 처치가 못해요, 여기는. 네. 네. 저글링만으로는 성크라가 더 건사하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래쪽에 미네랄 5개는. 아, 잡았어요. 아래쪽에 미네랄 5개는 예, 쓰지도 못했고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달라들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성크 콜로니를 지어서 지금은 저 거리를 확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가리드라는 스피드. 네. 테라는 멀티가 완성돼서 SP가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장 차이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원 차이. 자, 아머리가 잠시 후 완성이 되고요. 예. 테란이 더 먹고 하면은 테란이 메카닉으로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 또 이 베럭스로 시야 밝혀서 또 그 앞마당은 완전히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네. 앞마당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예, 아주 그 김일환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거의 최악의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히드라 생산을 해내고 네. 있는 김일환 선수입니다. 히드라가 뽑혔다고 해서 바로 앞마당으로 압박을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상대방은 골리앗 뽑을 만한 체비가 됐고 컨트롤 계속 해주면서 네. 병력 숫자를 줄여주고 있어요. 네, 뭐 들어와 봅니다만은 일단 뭐 팩토리 지어지고 일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또 좌절이죠. 네. 페로스가 네, 본진에서 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할 수 있는 범위가 김일환 선수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박지수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벌처를 계속 흔들어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팩토리를 올리고 있는 박지수예요. 이제 예. 골리앗까지 나오죠. 네, 이 상태라면 뭐 골리앗 한 부대 정도 됐을 때 경기가 끝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네, 김일환 선수의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히드라가 한번 달려봅니다. 네. 골리앗 두 개 추가로 계속해서 나오죠. 예, 히드라가 우기는 옵니다만 벌처와 지금 신랑이 하면서 또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네. 자, 네 개. 본진 쪽 자원 채취가 꽤 안 된 상황이거든요. 숫자도 적고 지금 와바 SB 통해서 같이 막힙니다. 네. 네, 앞마당 쪽. 골리앗 세 개의 탱크 하나. 이러면 SCV 몇 개 잡고 이제 도망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어떻게든 피해를 예. 줘야 되는 김준환 선수. 네. 자, 잡고 빠집니다. 이거 앞뒤로 오히려 먹힐 수도 있겠습니다. 앞뒤로 달려두면. 네, 하나씩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저분, 예, SCV가 뒤를 맞고 달려두면은 히드라가 거의 피해를 먹죠. 예. 오버로드가 됐네요. 상대방이 이제 히드라를 바로 뽑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인 매설보다는 우선 그 탱크를 먼저 선택했고 CG모드 개발을 먼저 했거든요. 뭐, 카논 부스터 개발까지도 하지도 않고 말이죠. 네. 네. 계속 견제. 네. 추가 병력으로 지금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안만의 게스까지는 꽤나 김준환 선수 성과는 나쁘지가 않은데 네. 여기까지라는 거죠. 네. 김준환 선수는 상당히 가난해요. 예. 그래서 히드라를 계속 뭉치면서 상대방의 뭐 병력들 잡아먹고 빠지고 SCV 때리고 빠지고 그 다음에 주요 건물 깨면서 빠지고 이러면서 병력을 결국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 위해서 또 시간을 또 쓰다가는 상대방의 병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네.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렇죠. 앞마당 쪽 돌리기 시작한 박지수 선수 탱크까지 네. 추가가 됐고요. 완벽한 메카닉 태제가 완성이 됐어요. 네. 자, 퀸즈 네스트 선택하고 있는 김준환 선수. 본진 쪽에서 지금 드론이 별로 없죠. 네. 럴커 디파일러를 빨리 활용해 볼 생각인가요, 김준환 선수? 네. 퀸즈 네스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리 쪽 올 만한 길목을 먼저 차단을 하고 있는 김준환 선수입니다. 그 전에 박지수 선수 병력이 되게 크게
갖춰질 것 같습니다. 예. 히드라노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위쪽 길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 마인으로 막아놓고 아래쪽으로 지금 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길목 쪽. 여기에 히드라가 있는데 시즈 모드. 신경을 못 써주고 있어요. 예. 막고 있던 병력 중에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력을 조금씩 잃게 되면 박지 선수 스캔이고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도 김일환 선수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러커가 네.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앞마당 쪽에도 러커 한 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수의 병력은 아니죠. 네, 하이브를 이제 어쨌든 가는데 소수 러커로 그러면은 테라의 한 무더기 되는 그런 그 병력을 막아야 된다라는 숙제가 생기거든요. 네. 자, 위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박지수 선수. 네. 자, 이쪽을 막고 있는데 드론. 힘에서 올라가지 버텼어요. 올라가지 않아도 피드네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버텼고요. 네. 히트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오펙에 지금은 드랍 대비까지 어느 정도 해놓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슬금슬금 나가죠. 테란 앞마당에 보니까 병력이. 그렇죠. 탱크 4기와 골리앗 네. 다수. 야, 이게 스탑러커인데 이게 바이오닉 병력이 아니라서 대형 그렇죠. 사고가 안 난다는 게 네. 문제입니다. 오히려 잡히죠. 그냥 잡혀요. 네. 스캔을 통해서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예. 손에도 안 보고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러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 3개였거든요. 네. 네. 자,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게다가 바이오닉 병력이 아니라면 저렇게 이제 머리 위를 지나갈 때 확 풀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죽지 않는다는 게 되게 문제고, 예, 그리고 이 테란 병력은 계속해서 좀 쌓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네. 업그레이드까지 되면은 그 타이밍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야, 멀티까지 하면서 전진하면서 멀티. 전진 멀티. 네, 다섯 쪽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지금 땅따먹기처럼 앞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네.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자, 위쪽에 히드라가 있고요. 반대로 나오는 길목도 지금 마인으로 매설을 해놓으면서 확실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나올 수 있는 방향은 이쪽 하라고 공중 오는 길뿐인데 뭐 드랍업은 안 됐을 것 같고 지금 김일환 선수가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매우 한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히드라로는 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드라를 그만 뽑고 빠르게 이제 그 상태에서 하이브를 선택을 한 건데 예, 테란의 지금 주력 병력이 워낙 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지는 못하고 뒤로 돌아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거라도 네. 지금 계속 시도를 해서 시간을 뺏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팔로 나왔을 때 이쪽에 있는 병력들 밀어내기 위해서 덤벼들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앞마당 쪽으로 갈 수 있는 입구가 두 곳이거든요. 네. 위로에서 돌아가고 있는 김준현 선수. 네. 조금이라도 지금 피해를 입혀야 되는 상황이죠. 예. 자, 팩토리가 지금 다섯 개까지 완성이 됐고요. 확장의 의도까지 팍 당했습니다.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안정적으로 멀티를 했으니까 이렇게 조금 수비적인 그런 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 멀티가 없었으면 더욱더 공격적으로 김현 선수 괴롭힐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박지수 선수의 스타일대로 지금은 멀티를 하고 좀 느긋하게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위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김준환 선수. 네. 지금 5시 쪽에는 커먼드 센터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메카닉 병력이 01업까지 된 상황이에요. 네. 여기 이때쯤 이제 여기 있는 뭐 드랍이 올까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지금은 히드라를 위쪽으로 돌려서 추가 멀티 뭐 이런 쪽 체크하면서 예, 앞마당 쪽에 압박만 주기 위함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함이지 네. 예, 실제로 어디든 뭐 공격 와서 피해를 주기는 좀 힘든 정도의 양이거든요 병력이. 그렇죠. 그리고 오는 것까지 네. 걸렸습니다. 이거 다 빼서 오면은 탱크 두 개 남겨놓고 나머지 빼서 이쪽으로 전진하면은 충분히 이전에 밀 수 있었는데 일단은 디팔러 나올 때까지 시간은 벌었네요. 김윤환 네. 선수가. 자, 추가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 김윤환 선수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네. 한번 내려갑니다. 1점차 1점차. 저 디팔러 1점차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박주선 탈치고 들어가는데 마인까지 개발이 돼서 들어가다가 하나 들어가죠 하나 피력에 의해서 예. 다 잃었어요. 네. 지금 추가 히드라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스파이더 마인이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달려들지도 못하고 이쪽도 지금 드론 가면은 벌처에 다 죽습니다. 예. 드론이 나와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뭘 선택할까? 이거는 뭘 선택하기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김윤환 네, 선수가. 네, 결국 드론 다 잡혔고, 뭘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뭘 해도 김윤환 선수가 좀 할 수 없을 만큼의 손발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네. 그렇죠. 왼쪽으로 돌아가는 병력까지도 마인에서 크게, 피해를 입었고요. 이제 앞뒤로 나가는 병력이 많다 보니까, 방어를 저 정도 하고 나서도 나갈 병력이 생겼습니다. 네. 자, 디팔러. 디팔러. 다크선 펼치지만, 받쳐줄 병력이 지금 현재
아래쪽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또 탱크를 포함한 병력이 왔기 때문에 저쪽은 순수 히드라로 지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네, 태난 병력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늘어나는데 이쪽은 마인 밟고 죽고 그 다음에 위쪽은 지키려다가 죽고 여러 가지로 진짜 진퇴양날입니다. 그렇죠. 아래쪽 내려가는데 탱크 다 늘어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쪽. 자, 여기서 버로우를 했습니다. 네, 저 중간에 있는 저 러커의 버로우 위치는 진짜 좋은데요. 네. 스피너 시네미가 들어가는 상황. 몬트를 들어도 김일환 선수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네. 네. 여기 시즈모드를 하고, 계속 스플래시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잡혀요. 네. 병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네. 체제! 네. 경기 끝났습니다. 사진방 경기 박진범과 승리를 따냈습니다. 우리 인사기 구성호 그리고 삼성기관 박진범 체력만 살아나네요. 네, 인사기관 박진범입니다. 네, 일단 보호입니다. 이대로 프로스가 스텝패드를 했는데 박진범 승리를 따냈거든요. 야, 세이브가 나오고 있어요. 야, 박진범도 자, 분위기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두 번째 경기에서 이재동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딱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에이스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네, 테란 에이스 박지수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100%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지수 선수가 김윤환 선수를 꺾고 1승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부분 오즈가 STX 오늘 2대1 앞서 갑니다.